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이 8.25 광복절입니다. 화요일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8.25 광복절은 우리가 이제 외부의 도움으로 일제 치하를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한말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한말에 일제 치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자립, 자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19세기 말에 그런 아주 거대한 흐름이 제국주의 물결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그런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북광병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을 먹게 된 거죠.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이 무능했고 아주 당파성이 강했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집착했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근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일제의 침략이 없었으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그런 문헌들도 보고 책도 써보고 그렇게 하면은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의 능력으로는 그 거친 파고를 넘고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안 먹었으면 또 다른 나라가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결과적으로 국가를 그냥 국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일본이 전쟁에 패망함으로써 38선이 그어지게 되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이 진주에서 미군정을 만나게 되는 행운이 함께했고 북한은 이제 소련이 세운 김일성이라는 그런 꼭두각시 위해가지고 결국 공산주의 체제가 정립이 돼서 막스 레닌 사상을 지구상에서도 어느 나라들보다 더 교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김씨 왕조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무능하고 아주 당파성이 강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조상들 때문에 100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참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해양 세력과 이렇게 손을 잡게 됐고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렇게 향유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25 광복절이란 것은 한국의 국민들 가운데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층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아마 방송하면서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했던 전직 외교관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사는데 한국인 부인하고 또 다른 부부하고 이렇게 일본을 여행하는 길에 그 전직 외교관이 퇴직했으니까 크게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한국에 근무했고 한국인 부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분이죠. 일본인들이 온천에서 환영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휙 돌아가지고 부인하고 또 다른 부부의 한국인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너희들 나라의 지도층들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한국인 부인들이 되게 은찬했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저 키도 작고 한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이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느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한국인 부인 가운데 한 분이 너무나 그냥 마음이 언짢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한테 한 것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직 외교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은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여러분들 대결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계라든지 연화계라든지 이런 데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뭘까지 장악했습니까? 선거까지 장악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좌익들이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물이 태산처럼 축적이 되고 특히 제야 전문가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4.15 총선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정권 하에서 5번의 부정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것을 확정적 사실로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지도층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나몰라를 하고 똑똑한 법무부 장관은 하늘을 보고 있고 검찰총장은 이름 땅 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 싹 닫고 있고 물론 부정선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뭐 날밤을 셀 정도로 열심히 선거 부정을 덮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덮습니다. 파주울의 21장에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가 실종이 됐는데 그것을 이름 조사하는 파주경찰서는 선관위와 이름 짝짝꿍이 돼가 덮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지도층이 이름 무능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냥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무능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있는 세금을 먹고 있는 모든 여러분 공직자들이 다 선거 부정을 덮습니다. 그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 처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에 전직 여러분들 미국 외교관이 한국인 부인한테 얼마 안 가서 당신 나라 지도층들이 국가를 중국한테 팔아먹을 거다. 여러분 그 너무나 과격한 발언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게 이런 복속되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구한 말만 보고 옛날 조성이 무능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을 보게 되면은 도덕, 윤리, 법강정, 정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바닥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닥 밑 수준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 부정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닥치고 입을 여러분들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냥 앞으로 갈 일이 그냥 너무나 뚜렷하고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층이 부패하고 무능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자식들하고 살 겁니까? 8.25 광복절에 다 여러분 놀러 갔겠지만 참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까? 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가 이런 권력을 잡은 이후에 두 번이나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원래 기대를 내가 안 했지만 어쨌든 다시 나라를 뺏겨가지고 고생을 안 하려면은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나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제 눈에는 한치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선거가 한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조작하는데도 지도층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무감각해가지고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성하면 그게 기적이죠. 오늘 8.25를 맞아가지고 제 가슴에 담긴 생각은 옛날 일을 생각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100년이 지나서도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리와 불법과 사기와 거짓과 조작과 위선과 여러분들 지도층들이 타협하고 손을 잡고 국민들이 침묵해가지고 나라 체제는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푸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드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8.25 광복을 기념해서 제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